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상상력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상상력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본질적인 신적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힐튼 호텔은 지금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호텔인데 이 호텔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오래전 미국의 텍사스주의 어느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힐튼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신문에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빌딩의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그 사진을 오려서 자신의 침대 모서리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러한 빌딩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꾼 꿈처럼 결국 그 빌딩을 사들이고 그곳에서 힐튼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꿈을 꿀 수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꿈을 꾸게 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다시 찾아오셔서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본문은 전에는 개역성경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나 지금은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봐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직역을 하니까 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로 롯과의 문제에서 너는 눈을 들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다라고 하는 말씀은 롯과의 관계 생긴 섭섭함에서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어떤 문제에 손을 떨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에 아니면 1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도 떨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작은 일에만 매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한 80%가 상대를 용서만 하기만 하면은 금방 퇴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원한 속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꿈에도 잊지 못했던 장소 즉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그곳은 아브라함이 잊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이유는 그곳이야말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를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영국에 갔다가 요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였던 올드스케이 교회 자리를 가보았어요. 지금은 작은 표지판만 하나 달랑 붙어 있었지만은 그 장소에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위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18세기 영국을 구원하게 된 동기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베델과 아이사의 처음 가나안 땅에 당도하여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어요. 참으로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래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의 다툼입니다. 즉 그곳은 장소와 협소하고 물이 귀함으로 말미암아 종들은 서로가 주인의 가축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저들은 왁자지껄을 하면서 내가 먼저 먹여야 된다 아니면 네가 먼저 먹여야 된다라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골짜기를 아마 다툼의 소리로 왁자지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민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이윽고 조카를 불러 제의합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혈족인데 가축 문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라.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고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겠다. 우리 여기서 인간 문제는 대부분의 물질 문제요. 물질 문제 해결책은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 로마에도 뭐 친척들을 데리고 왔다가 아주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일들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그래 로스는 기다렸던 시 사형 한번 하지 않고 즉시 풍요롭게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하고 즉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에서 친척은 아주 중요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 조카가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삼촌을 즉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껏 복을 받은 것은 삼촌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여러분 미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은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도 그와 함께 있을 때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미련 없이 떠나가자 아마 심히 고독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늙었고 아직 자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조카로서는 이방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폰서 역할을 했다. 무슨 뭐 자기가 돈을 받고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늙은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혈기방장한 조카로서는 든든한 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그 허울한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독하지 않을 때 평안할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독할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우리 한번 따라 쓰고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롯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원치 않은 고통이나 실패를 만나요. 그러나 실패했던 자리에서 안주하면 할수록 그 아픔은 오래가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자리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싸우면은 신혼 시절의 문제를 꺼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캐캐묵은 사건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볼 대상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작은 일에 얽매여 기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된 실패 때문에 거기 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요? 여러분들 중에 옛날 있었던 인간관계의 앙금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이신 분은 안 계신지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란은 알렉산더와 전쟁을 했을 때 그게 언제예요? 벌써 기원전 한 4, 5세기에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마라돈 경기에서 참패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그 수치를 지금 2400년 동안도 지금까지도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아시아 올림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라돈 경기를 빼버렸어요. 옛날 수치를 되새김질하기 싫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두 번째 동서남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너 있는 자리에서 비전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이란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비전의 자리요 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롯이 선택한 물이 풍성하고 가축을 쉬게 적합한 장소와는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축구를 넘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리는 롯이 먼저 좋은 곳 선택하고 남은 쓸모없는 땅이요 물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이제 작은 지식이나 지혜를 통하여 불가능할 말하고 나는 못한다고 쉽게 포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는 롯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곱씹는 자리가 아니라 비전의 자리요 가능성이 큰 자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큰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이 그 개인을 이끌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전 이루려는 열망 때문에 게을릴 수가 없고 나아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등을 발견한 에디슨은 1000번째 실패함을 보고 묻는 기자에게 이제 겨우 1000번 실패했을 뿐입니다 라고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전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류에게 위대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큰 빛을 지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동서남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너의 비전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선택한 곳 요단들은 동편 한 장소일 뿐입니다. 롯은 굉장히 좋은 곳 에덴 동산처럼 물이 흔하고 목초지가 좋은 곳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 동편 요단은 동편 한 장소예요. 동서남북의 하나에 포함된 작은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방 곧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All the land that you see. 내가 지금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보는 땅이란 눈으로 현재 바라보는 땅을 의미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로부터 자신의 묘비를 건축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큰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대리석 산지는 이태리의 까라라 북쪽에 있습니다만 까라라 산으로 가서 조각에 소용되는 40여 개의 대리석을 고르느라 장장 8개월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돌덩이 속에 이미 형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만 잉여된 것을 제거하는 일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바라보라는 명령의 의미는 넓게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이 본 것보다 훨씬 멀리 바라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은 훨씬 더 멀리 바라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입을 크게 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큰 꿈을 가져라 내가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비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창조적 소수일 수 있어요. 보세요. 메가다단서는 부산 지역만을 남기고 낙동강 방어를 하고 있던 중에 저 멀리 인천 상륙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본토의 작전사령부까지 극력 반대하는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토 작전사령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전대로 밀고 나간 결과 상륙작전 전사 유례가 드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분야를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매출해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파워가 크게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저희 교회 출신성악가로 국립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 있는데 아주 생짜배기였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자마자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국에 가서 국립대학 교수가 됐는데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당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는지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보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사람은 탁월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그 제자들도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오페라도 하기 힘들잖아요. 아주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영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때 아브라함을 헤브론 산 위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헤브론 산 해발 800m로 그 근방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도록 섭리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안목을 청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안목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을 꾸며 사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멀리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의 눈은 아마도 흐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건강해도 천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큰 비전으로 멀리 넓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곳, 꿈꾸는 곳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악가가 있었는데 여자 자매 성악가인데 아주 노래를 꽤 해가지고 공산당 전당대회에 가서 노래했어요. 공산당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전당대회 할 때 뭐 관중들 동원하느라고 노래를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그 사람이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 메인 정당이 되고 메인 정당에 수상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수상이 됐는데 어느 날 그 노래한 사람 불렀대요. 우리 교회 자매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소원을 좀 크게 얘기하면 어느 극장 좀 세워주십시오. 뭐 그러면 그런 건 쉬운데 그때 당시 너무 그 과목 통과가 어려웠기 때문에 에큐벌렌자를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건 학교 재량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그 좋은 기회에 나 한번 스칼라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로마 티아토를 한번 세워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다다이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유익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국장보다는 장관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잖아요. 훈련소장이 크리스천이면은 훈련병들이 거의 다 교회를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풍토가.
뿐만 아니라 바라본 후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이는 땅을 로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를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기노스케텐데 경험적 지식을 칭합니다. 성령의 확신으로 주시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계를 좋아하던 포드는 15살에 사람이 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그때 엔진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시간에 1마일밖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마법부들이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 마차보다도 훨씬 더 늦게 가는 저게 무슨 짝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필수적 교통수단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동차. 믿음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볼 때 계속하여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비전을 가졌으니 됐다고 가만히 있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입니다. 보이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꿈꿀 뿐만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 후손의 영역은 굉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예에 보니까 유브라에서 애굽강 홍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 눈을 들어 동서남북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영역이에요. 지금 그 영역은 저 이락 북쪽에서 이락에서부터 유프라테 강을 경유해서 남쪽은 홍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확약해 주신 약속해 주신 땅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거의 그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그리고 다시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몽컬한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축복은 믿음의 두레박을 이용하여 샘물을 퍼내듯 얻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서남을 바라보라. 비전을 받은 자는 신앙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처로 옮겼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의 축복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은 이후에는 전과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의 신앙 태도는 전과는 달라져야만 된다. 거처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여기에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불신앙도 철저히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을 쌓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헤브론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롯처럼 목초지가 좋고 물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처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신자 불신자의 선택의 차이입니다. 아니 축복을 받은 사람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고는 비전을 가지고 힘을 다해 전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나와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리틀의 기도입니다. 내게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가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가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이 있는 한 선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카리한 기도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이 성실한 한 선자를 내게 주소서. 그럼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롯이 자기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엄청난 비전을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아브라함이 후손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1월을 우리가 두 번째 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꿈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질주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 분야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탁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